전문가들은 다음 주에 어떤 종목을 좀 지켜보고 있을지, 다음 주 월요일에 저희가 시초가에 공략할 만한 종목들을 한번 추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정식 대표님부터 어떤 종목 다음 주에 좀 보면 좋을까요? 네, 저는 이제 K사인이라는 종목을 한번 살펴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자, 암호 알고리즘 및 이 보안키 관리 기술을 활용해서 이 DB 암호와 그리고 PKI 인증, 통합 인증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특히 주력 사업이 DB 암호화 사업인 만큼 금융회사 쪽에 특출난 재능이 있어 보이는 회사입니다. 특히 현대해상, 미래에셋증권, 하나생명, 삼성카드 등 이 금융 분야에서 가장 큰 성과를 냈고 암호화 시장에서는 가장 큰 규모의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충분히 성장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 최근 이 종속회사 센즈랩, 이 사이버 위협 인텔리전스 기업을 또 상장을 시키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원래는 기관 수요 예측을 이제 다음 주 10일에서 11일 정도에 이제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안타깝게도 금감원 증권신고서의 정정 요청이 이번에 들어오면서 3, 4주 뒤로 한 달 정도 더 연기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런 종속회사들의 상장이 잘 진행될 경우 한 번 정도 강력한 상승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여력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기술적으로는 일단 1630원 이하로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 관점으로 가시되 1550원 자리가 혹여라도 이탈이 된다면 단기적으로 시세가 조금 부진하게 흘러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니까 그 점 좀 유의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상승력이 단기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한 1900원 정도 자리까지는 안전하게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K사인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봤고요. 다음 주에 저희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최진욱 팀장님의 종목, 다음 주에 시초가에 어떤 종목 좀 볼까요? 저는 지금 이제 원자재 관련해서 좀 알루미늄 쪽 관련된 좀 조일 알루미늄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지금 알루미늄판을 좀 주로 생산을 하는 그런 기업인데 최근에 또 동원 시스템즈와의 공급 협약을 좀 체결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금 이제 갈수록 배터리 수요가 꾸준하게 좀 증가를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에 따른 또 원자재에 대한 부분들이 수요가 좀 증가를 해줄 텐데 지금 그 부분이 좀 어느 정도 예방하고 좀 보장을 하는 부분들을 계속 좀 계획성을 맞추고 가고 있는 모습으로 지금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각국에서도 지금 배터리 공급망 강화에 지금 나서고 있는 상황이고 국내에서도 지금 배터리 내재화 작업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이런 부분들에 지금 조율 알미늄이 지금 어느 정도 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롯데 알미늄과도 좀 굉장히 좀 밀접한 관계성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앞전에도 좀 롯데 알미늄이랑 한 1조 4천억 원, 1조 400억 원 규모의 양극화 원재료 장치 공급재 공급 계약을 좀 체결했었었는데 이 롯데 같은 그룹이 최근에 좀 일진 머터리얼즈를 좀 인수를 했었습니다. 동박 회사인 일진 머터리얼즈를 좀 인수를 하면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한 좀 내수재 그리고 배터리 내재화 부분들이 있어서 좀 준비를 하는 부분들로 지금 판단이 되는데 일단 지금 롯데 알미늄에 대한 좀 재료 모멘텀 자체가 현재로서는 좀 조일 알미늄이 좀 받아줄 확률이 굉장히 좀 높은 구간으로 지금 판단이 들어가지고 일단은 좀 조일 알미늄을 다음 주 거래일에 좀 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지금 앞전에 지금 기준 시가 라인은 충분히 좀 지켜주면서 마감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 거래량을 급격하게 좀 줄이면서 급락 모선을 좀 보여준 상황에서 시가 부분을 좀 지켜주면서 마감을 해준 부분으로 봤을 때는 일단 지금 한 차례 또 슈팅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구간이거든요. 그런 구간으로 좀 살펴볼 때는 지금의 시가 라인만 좀 크게 이탈하는 모습만 안 나온다고 하게 되면 충분히 또 슈팅도 나와줄 수가 있기 때문에 현 부근에서 한 손절가 라인 한 2,100원대로 좀 짧게 잡으시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일단 아직까지는 호가 자체가 그렇게 좀 두꺼운 편을 좀 유지를 해주고 있다 보니까 일단 순간적인 거래량이 좀 몰려주지 않으면 또 크게 올리는 부분들도 좀 제한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한 단기적인 목표가랑 2,400원대로 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조일 알미늄도 저희가 다음 주에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이번에 박정식 대표님께 한 종목 더 부탁드릴게요. 예, 지난주에 봤던 화신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주 제가 이제 7,700원 이하로 여러분들한테 공략을 하라고 이제 언급을 드렸던 종목인데요. 오늘 긍정적인 소식이 들렸죠. 이 조지아 주정부가 현대차 투자 이후 전기차 생태계가 조성되고 있다라고 발표가 되고 또 현대기아차의 총 판매량이 147만 대를 돌파하면서 10.6%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발표가 되면서 오늘 자동차 부품주들이 전부 다 상승력이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화신도 현대기아차와 동반 성장하는
만드는 그런 회사이고 샤시 바디 부품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인데 이미 현대차의 엘레베마 공장과 그리고 조지아 기아차의 조지아 공장에 제품을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북미 매출이 더욱더 증가되면 증가될수록 동반 성장이 확연하게 나타나는 그런 기업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거기에 최근 매출과 영업이익까지도 급격하게 증가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오늘 첫 번째 상승력, 대략 한 6% 정도 상승력이 나왔기 때문에 아직까지 보유하지 않으신 분들도 지금부터라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고 손절 라인은 한 7,500원 정도 제시해드리는데 혹여 이제 이탈이 된다 하더라도 크게 걱정이 없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상태로 상승력이 나오면 단기적으로 8,300원 정도 바라볼 수 있지만 조금 더 길게 바라본다면 만 원 정도 자리까지도 충분히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화신도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고 마지막으로 최진욱 팀장님께 간단하게 한 종목 더 볼까요? 일단 저는 오늘 좀 급락세를 좀 보여준 제주운행을 좀 다음 주에 좀 단타로 좀 공략하셔도 좀 나쁘지 않을 그런 구간이라고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정부 규제, 이 부동산 규제 완화가 모멘텀이 아직도 좀 살아있다고 지금 판단이 들거든요. 일단 오늘의 급락 부분들 자체도 거래량이 좀 터져주지 않고 내려와진 부분으로 봤을 때는 일단 지금 다음 주에도 재료가 좀 부각이 될 확률이 굉장히 좀 높은 구간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서서 이제 은행주들 같은 경우가 일단 이제 좀 강한 재료가 나와주지가 않으면은 워낙 좀 시가총액이 높은 좀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좀 호재성이 크지가 않으면 좀 주가가 또 많이 올라가주지가 않는데 특히 이제 그런 부분들로 볼 때 오히려 지금 제주은행 같은 경우가 지금 은행주 내에서도 좀 대장주 역할을 충분하게 좀 해줄 수 있을 것으로 지금 판단이 들어가지고 최근에 이렇게 거래량이 좀 터져준 부분들은 아직도 좀 시장이 관심이 받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로 볼 때는 오히려 좀 다음 주에 좀 눌림목을 공략을 하셔도 좀 나쁘지 않을 거라 해서 좀 가지고 왔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좀 짧게 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12,500원대를 좀 단기적인 목표가로 좀 설정을 하시고 일단 은행주의 급락 자체가 한번 나오면 좀 크게 나와주는 경향도 좀 있다 보니까 손절가 같은 경우는 15,500원대를 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저희가 시초가에 공략할 종목 네 가지 전문가님들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장윤애나 캐스터 또 시황 마감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